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무화과 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화과 사서 먹다가요, 냉장고에 좀 오래 뒀더니 여기 좀 물러지려고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잼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약간 좀 굵은 쪽의 무화과인데요. 9개입니다. 전부 700g이고요. 작은 양으로 잼을 만드실 때는 조금 덜 달게 하셔서 빨리 드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요 끝에 부분 여기 하고요. 또 이 꼭지 부분을 이렇게 떼내시면 됩니다. 무화과 잼은 껍질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껍질도 같이 졸여서 같이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거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설탕을 저는 두 종이컵 넣습니다. 이렇게 설탕은 뭐 흰설탕, 황설탕 다 상관없고요. 주물러 주겠습니다. 이렇게 잼 같은 거 만들 때 끓으면 불을 좀 낮춰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걸쭉할 때 불을 너무 세게 넣으면 얘가 좀 퍽퍽 튀어요, 위로. 그래서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줄여줬습니다. 자, 처음엔 센 불을 좀 하시다가요, 이렇게 좀 퍽퍽 튄다 싶으면 불을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퍽퍽 튀어 오르면은 이렇게 뚜껑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또 껍질 주고 이렇게 한번 쳐주고요. 또 불을 뚜껑을 이렇게 좀 덮어줍니다. 잼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좀 편하긴 해요. 덜 튀어오르고 냄비 뚜껑으로 막아가면서 이렇게요. 이렇게 거의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불을 낮춰서 약불로 이렇게 끓였는데도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한 시작한 24분 됐는데 잼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 저어주셔야지 이거 안 타거든요. 안 그러면 밑에 금방 불어요. 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농도를 보니까 뻑뻑한 게 딱 느껴질 정도로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놔두면은요, 수증기가 병 안으로 들어가서 병 안이 소독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씩 찜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놓고 드실 것 같으면 굳이 병을 소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정도는 소독하지 않아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소독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병을 엎어놓고 3분만 놔두시면 이제 여기 병이 뜨거워지면서 소독이 되거든요. 뚜껑은 이렇게 물에다 담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건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병은요, 건진 병은 이렇게 엎어놓지 마시고 똑바로 이렇게 놔두시면 수증기가 빨리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건조될 때까지 놔두시면 돼요. 금방 건조됩니다. 뜨거워서 금방 수증기가 날아가거든요. 이것도 미지근하게 이제 식었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뜨거울 때 뚜껑을 바로 덮으면 압이 차서 이게 진공 상태가 돼서 이게 뚜껑이 잘 안 열리거든요. 조금 식힌 다음에 좀 닫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무화과 잼이 다 됐습니다.